네, 생각. 포커스 쉽 대부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카노. 여기 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21조. 네, 준비됐어요? 대부동사. 다음 중 밑줄 친 to 뒤에 생략된 부분을 빈칸에 쓰세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Why did you have dinner? 그랬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쭉 넣으면 얘기하면 되겠네? 예, 넣어서 쭉 읽으면 되겠죠? Because I didn't want to have dinner. Have dinner가 생겼죠. Why didn't you have dinner? 왜 저녁 식사 안 했니? 왜안 먹었니? 그랬더니 Because I didn't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랬더니 Is he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Move into the new house'라고 대답하는 모양이네요. 자, is he going to move? 그는 뭐할 계획이니? 어디로? 새 집으로. 그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니? 그랬더니 No, he's not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A가 뭐라 그래요? Will you attend the meeting? 그랬더니 뭐래요? Sure, 그렇죠. Attend the meeting이 생각되면 뭐 attend it 해도 되겠죠? 뭐. The meeting it 되잖아. 그러니까 I'd lov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무슨 뜻이야? Will you attend the meeting? 그렇죠. 너는 회의에 참석할 것이냐? 그랬죠. Sure, I'd love to attend it. 나는 그래서 엄청 좋아한다. 참석, 회의에 참석하는 거 엄청 희한한 사람인데. 회의 참석을 좋아한답니다. 엄청. Attend 하면 뭐 생각나는 거좀 있죠? 그렇죠.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응?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봐. Attend 하면 생각나는 거 뭐? 그냥 present만 생각나면 안 되고 be present at이 생각나야죠. 같은 말, 같은 말. be absent from 그리고 반대말은 be absent from. 그렇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딴 것도 생각나야지. 이거 같은 말, miss다. 또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 attend하고 비슷한 짓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 또. 그렇지. 또. 또. 그렇죠? 이런 애들이 왜? 뭐, 근데 얘들이 왜 attend 했더니 very busy enter discuss 이런 애들 왜 떠올랐어? 뒤에 붙이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죠. Attend the meeting, mar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이 어울리는 말이면 discuss의 뜻이 뭘까? 토론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 쓰지 않는데 전치사 쓰고 한국 사람들은 쓰고 싶어 해서 실수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거를 뭐 정식적인 표현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그러니까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잖아. 목적어 바로 쓰면 되는데 전치사 뭐 marry with를 한다든지 이딴 식으로 실수하기 쉬운 거. 이런 동사들. attend가 그 중에 하나다. attend at the meeting이 아니고 attend the meeting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Will you attend the meeting? Sure, I'd love to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4번 A가 뭐래요? 네. Will they go abroad this summer? 그래서 abroad가 뭔지 쓴가요? 예, 네, 그래서 무슨 품사인가요?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외가 아니고 해외로 그러니까 원래 go 뒤에 to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go to school 이랬는데 근데 얘는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abroad는 내 안에 to가 들어있다 to나 in이 들어있다 전치사 내장형이다 만들어질 때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습니까? 물론 명사로도 쓰입니다. 해외라는 건데 부사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올여름에 해외로 갈 거냐 라고 했죠. Will they go abroad this summer?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they decide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그렇죠.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아? 오케이. 그래서 해외 갈 계획입니까? 안 갈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왜 형태 된다는 거 not to go 하면 되겠죠. they decided not to go 안 가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뒤에는 go abroad this summer가 생략되었고요. 그리고 뭐 대부정사라고 한다. 부정사 뒤에 동사가 생략되는 형태 생략될 수 있는 경우 어차피 질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5번 A가 뭐래요? 예. Did he come home?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I asked him to come home. Didn't want to come home. 됐습니까? Did he come home? 그 사람, 그 남자 집에 왔어? 이랬죠. No, I asked him to come home. Ask A to do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난 그에게 to come home 하라고 요청했지만, but, 그러나, he didn't want to come home. 그는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Okay. 대부정사는 이와 같이 come home과 같은 것이 들어있음, 이미 나온 경우에, to만 남겨놓고 come home 이런 표현들을 다 생략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번 A가 뭐래요? Do you want to go climbing? 등산하기를 원하냐 했죠? 그랬더니 A, B가 뭐래요? Yes, I like to go climbing. 그렇죠. I like to go climbing. 나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Go climbing이 생략했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관로 아래 말과 대부정사를 이용해봐라. 그러니까 동사 부분, 동사 원형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면 동사 부분 반복돼서 나오면 생략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은 그렇죠. If you need to 이거 좋습니다. If you need to. You may use this computer if you need to. 그럼 생략된 말까지 생각하면 if you need to. 그렇죠. use the computer가 생략된 거죠. 앞에 use the computer 있어요? 없어요? 있죠? use the computer하고 반복된 거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 to는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if you need 하면 안 돼. if you need to 이래야 돼요. 얘는 생략할 수 없다. 얘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You may use the computer if you need to. If you need 하면 안 돼. If you need to 해야 돼. 맞습니까? 네? 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용해야만 한다면 you may use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the computer if you need to. 얘는 지금 여기 끝에 있는 to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얘들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I love 이러면 안 돼. I love to go. I love to attend. 또 동사만 생략할 수 있고 to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생략 불가. 오케이. 주디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디
Judy wants to go because she wasn't able to go. 생략이죠. 그러니까 Judy wanted to go. 가기를 원했습니다. But she wasn't able to go. Wasn't able to. 이 to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생략 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정사의 to는 생략할 수가 없고 동사 원형을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나는 휴대전화기를 끄고 싶지 않지만 꺼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don't want to turn off my cell phone, but I have to. 그렇죠. But I have to turn off my cell phone. Turn off my cell phone이 생략됐죠. I have to turn off my cell phone. I don't want to turn off my cell phone, but I have to turn it off. 그러니까 네? 그렇죠. have to도 need to 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도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됐습니다. 네. 막판에 열심히 하네요. 진작 좀 열심히. 자, 계속해서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필요하면 또 오세요. 됐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됐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We didn't go there. 우린 거기 가지 않았다. 여기 있네. 그가 우리의 그 다음에 because 부분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가 because 뒷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지만 가기로 결정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 but he decided to go on a trip. Go on a trip은 생략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몇 개 있을까요? 1, 2, 3, 4, 5. 한 개. 어디 틀렸다? 4번이 틀렸다. 틀린 거 두 개죠. You may use the computer if you need to. Judy wanted to go, but she wasn't able to. I don't want to turn off my cell phone, but I have to.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not to go.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 but he decided to go. Okay. 찾나요? 그리고 decided to 해야 되겠죠? 왜? 결정했다. 결정했다. 시제일치죠. 시제일치. What decided? But he decided to. 그러니까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 but he decided to. 가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다죠. 이거 말했다.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이 부분. 응? 여기 뭐? Tell. 어스.
만약 그가 우리에게 가라고 말했다 하면 뭐야?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A에게 to do의 행동하라고 tell 하다. 응, 힌트 하나 줬어. 근데 틀렸다. 응. tell us to to to. 오케이. 그가 만약에 우리한테 가라고 말했으면 tell us to go일 거 아니야. tell us to go. 거기 가라고 말했으면 tell us to go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가지 말라고 말했다면 말을 안 한 거야. 가지 말라고 말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래잖아. to go 되어에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tell us not to죠. 그렇죠? 아직도 하나 틀렸죠. You may use the computer if you need to. Judy wanted to go, but she wasn't able to. I don't want to turn on my cell phone, but I have to.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us not to. He didn't want to go on a trip, but he decided to go too. 몰라, 뭔가 하나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요? 콜드죠. He tell이 어딨나? 아직 안 가르쳤다 그랬죠. He tell이 될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안 가르쳐야 했어. 뭔가? 예? 네?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 길어. 뭔가? He told us not to. He tell us not to가 어딨나? 뭐? Didn't go 하고 told us not to. 시제일치죠. 시제일치. 됐습니까? 나중에 문법 안 해요. 아니요? 네. 저게 맞는 문장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것을 먹고 싶지 않다면 먹을 필요가 없다. 대부정사를 활용해서 이 얘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eat that. 그럼 뭐? 아, if you don't have to eat that, if you. 이때 생략이죠. You don't have to eat that. 너 저거 먹을 필요 없어. If you don't want to eat that. If you don't want to.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아, 없을 것이래요. 뭐? I want to go there, but I okay, 얘랑 미래를 섞으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I want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Go there가 생각했죠. I want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거 생략된 말은 동사 원형이. I want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go there. 그렇습니까? 이런 게 바로 대부정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포커스 바로 풀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아, 참, 워크북.
그 다음 다 외웠죠? 그쵸? 확실히가 뭐였어? 확실히 no. To be sure. 우선 먼저 To begin with. 확실히 To be sure. To begin with. To be sure. To begin with. 말하자면 So to say. 말하자면 So to speak. So to say. So to speak. Hey, 이상한 말이지만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strange to say. Hey, 외우려면 자꾸 쓰면서 읽고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해초 한 집에서 10번 정도 해봤죠. 당연히 학생이라면 그런 거 하는 게 좋죠. 그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그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선생님도 저 자꾸 까먹으니까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당연하겠죠. 그쵸? To be sure to begin with, so to speak, strange to say, needless to say. To be sure to begin with, so to speak, strange to say, needless to say. 이 정도는 다 있잖아, 이 정도 반복해서. 그치? 그럼 계속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또는 to be honest with you. 그럼 설상 가장 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설상 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그가 그다음 사실대로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같은 얘기도 솔직히 말하자면 하고 To tell the truth.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뭐라고요?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Mention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Not to mention 뭐 트위터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mention 언급 말하다 뜻이죠. Not to mention.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이 어딘가에 들어갈 건데 1번 I'm not good at cooking. 그래서 알맞은 거 넣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네. 선생님 여기 저 어제 오는 거 있어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는 줄 알았지. 바빴어? 응, 알았어요. 안녕. 자, 알맞은 말로 볼까요? 오케이, to be frank with you, I'm not good at cooking. 뭔 소리예요? 누구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그렇죠. 요리를 잘 못해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현목이 얘기한 거죠. To be frank with you, I'm not good at cooking. 됐습니까? 농담이고요. 계속해서 2번 To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엎친댄 엎친 기억으로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게 만들면서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죠. matters를 worse하게 make 하면서 to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뭔가? 다음 3번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sports. 뭔 소리예요?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I'm not interested in sport. 난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 라고 누가 말했다?
손흥민이 말한 거죠.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sports.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 오케이, 다음에 4번. 오케이, to tell the truth, I'm a little nervous. 뭔 소리예요?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I'm a little nervous. 난 약간 긴장돼. 그리고 5번. Because if you then I got to select Ivan. Okay.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뭔 소리예요? Francois를 말할 수 있다. France, he can speak French. Francois를 말할 수 있다. Francois를 말할 수 있다. 그쵸, 뭘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쵸. 아니죠. 해석부터도 들렸죠. Not to mention English가 뭐 뜻이야?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뜻이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영어 할 줄 아는 건 당연하고, 영어 할 줄 아는 건 너도 알잖아. 근데 뭐까지도 할 수 있어? 프랑스어까지도 할 수 있다. 프랑스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He can speak French. 그럼 프랑스어 할 줄 알아. Not to mention English.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쓰고 싶은가? 그럼 as well as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지 내가? A. 그러니까 이걸 여기 적용시키면 똑같은 표현.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같은 표현은? He can speak English and he can speak English as well as French. 이렇게 읽죠, 그쵸? As well as 는 이렇게 읽는다며. A! As well as B. 이렇게 읽는다며. 어, 맞잖아. A 말이에요. A. B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여기 as well as 를 쓰면 어떻게 된다?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이렇게 되죠. 예. 선생님, 너한테 사기치겠냐? 사기는 니들이 얘기할 때만 사기치게 놔두죠. 내가 설명하는데 사기치고 봤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는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또 같은 말을 했지. 어, 그거 쓰면 어떻게 돼?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어? 나도는 얘 걸어서 비를 어떻게 읽으라 했어? 나도는 A 걸어서 B 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he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나도는 English? 예? 내가 언제? 네가 아, 영어를 강조한다고 그랬고 아, 내가 아니라고 설명했잖아. 아, 그런 줄 알았어. Not to mention English가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잖아. 아, 그래서 순서만 어? 알겠습니까? 뭐 했고요? 너 그거 해봤어? 못했지? 집에서 해보세요? 누가 했어? 오케이, 그 다음 걸로 갑니다. 알맞은 표현으로 써라, 독립부정사 형태로.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뭔 뜻일까? 이거 뭐 Kelly is 빈칸 있고 a bookworm 이제. 어, 우리말 해석을 먼저 얘기해줘. bookworm이 뭐야? 책벌레. 책벌레죠. 이게 완성되면 뭔 뜻일까? Kelly는 말하자면 책벌레.
그렇죠. 켈리는 소위 말하는 책벌레다. 말하자면 책벌레다 이런 얘기죠. 완성되면 어떻게 됐다? Kelly is a bookworm. 그렇죠. Kelly is, so to speak, a bookworm. 뜻은 켈리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 책벌레예요. 그러니까 켈리는 말하자면 책벌레라고 할 수 있어요. 책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So to speak, 말하자면 소위라고도 하죠. 소위, 소위 또는 말하자면 이런 뜻의 so to speak. 책 막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혹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뭐뭐뭐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완성되면 뭔 뜻이야? 확실히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여자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To be sure, to be sure. 계속 읽어야지. To be sure 뭐? So,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까 이번에는? 이 완성된 우리말 뜻은 뭐예요? 완성된 우리말. 3번에 완성되면 뭔지 때 뭐 나는 나 숙제 안 했어요. 내 뒤에 아리스트가 있으니까 완성된 해석은 뭐겠어?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숙제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정식이 얘기하면 숙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To be honest with you.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I didn't do my homework. 숙제 안 했습니다. 그럼 honest 뭐로 바꿀 수 있다? 네. Frank로 바꿀 수 있죠.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with you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To be honest. To be frank. I didn't do my home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끝에 worse가 보이고요. One of them got sick. 이 완성되면 뭔 뜻이 되는 걸까? 그들 중 한 명이 아팠다. 됐습니까? 설상가상으로겠죠? 설상가상으로 우리들 그들 중 한 명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뭐 했어요? 그렇죠.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one of them got sick. 그 중 한 명이 아파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고, begin 끝에 보이고, we do not have much money. 완성되면 뭔 뜻이겠어요? 우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우선 우린 돈이 없어. 무엇보다도, 그렇습니까? 우린 돈이 없어. 그래서 뭐? To begin. To, 그렇죠, begin with. To begin with, we don't have much money. 우선은 처음에는, 이런 뜻이죠. To begin with. 우선은 처음에는 먼저 뭐 at first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At first we don't have much money. To begin with, at first, 또는 to begin with, we don't have much mone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will be held가 뭔 뜻이던가요? Will be held. 그래서 뭔 뜻이야? 왜 나한테 물어봐? 물어봐. 조사해온 거 내가 물어보는데. 그거 열릴 것이. 그렇죠. 열릴 것이다. 저 홀드 어 파티야. 뭐야? 홀드 어 파티. 파티를 열다. 그러면 더 파티 is held 하면 파티가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죠. 수동태. 홀드 어 파티가 된다는 얘기는 아이고.
파티가 되는 얘기는 얘가 파티를 열다인데 지금 파티 역할하는 역할이 여기서는 또 홀드 그렇죠 미팅이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로 표현해야 된다? 뭐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열릴 것이다죠. The meeting we had next Friday. 그러니까 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릴 것입니다. Be held 되어질 것입니다. 네, 뭐? 7월 4일 날. 여기 뭐? 여기 뭐? That is to say. 그러면, the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That is to say July 1st. 뭔 소리예요? 회의 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릴 것이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that is to say it's 뭐?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next Friday 하고 July 1st 하고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해석은 the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개최될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that is to say July 1st. 7월 4일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next.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that is to say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격 같은 걸 갖고 쓰면 되니까. 어쨌든 that is to say의 뜻은 즉 또는 다시 말하면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깨진 유리장은 유리장은 버렸대요. 그래서 뭐 즉 예 이거죠? Okay, to tell the truth, I threw away the broken glasses. 뭐? Throw away 뭐 하다 버리다 깨진 유리장을 to tell the, threw away, 치웠어.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 다음,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는 잘생기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그쵸. 그쵸.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not handsome. 됐습니까? 헤이. 재영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죠.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not handsome. 프랭크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honest 사용 가능하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렇죠. That is to say we missed the flight. 플라이트의 뜻은 항공편 이 뜻이죠. 항공편을 미스드. 항공표 아닙니다. 항공편 몇 톡이 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하면 되겠죠. 말할 필요는 없이 그는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eedless to say, he is not a doctor. Needless to say. Needless의 뜻은 뭐예요? 필요 없는. Need가 뭔데? 필요. 필요하다. 그럼 Needless가 뭐겠어? 필요 없는이죠. 필요 없는. 필요 없는. 어, 그랬어요? Needless to say.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영화는 재미있다. 그렇죠. To be sure, the movie is interesting. The movie is exciting. 됐습니까? To be sure, 확실히. The movie was interesting. Okay.
여기서 워크북 우리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뭐래? 문장 만드는 거? 무슨 소리야? 뭘 안 했다고? 아, 그렇지. 엄청 늘었지. 누구 덕분? 네가 잘라서 그런 거지. 그래, 기특합니다. 알았어. 계속해서 1회 1번. 오케이. 그러면 to learn English is easier. He is easier.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누구에겐 쉽다? 그에게는 쉽다. 그럼 그 남자가 쉬운 사람이다가 아니고 영어 배우는 것이 쉽다니까. 이게 5분의 10짜리가 아닌 거죠. It's easier for him to learn English. 자, 계속해서 2번. It. 그렇죠. It is kind of her to help the old, old man. 네,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녀가 친절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안 되겠죠? 할아버지. 그렇죠. It is kind. 어떻다? 친절하구나. 누가 그녀가 어머가 뭐 하는 거? To help the old man. Old man을 도와드린 것은. 그럼 she is kind. To help the old man is kind. She is kind. She is kin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허다? Of her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kind란 말이 의미상의 주어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of her 한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그렇죠. Waste to waste the time. 뭐 어디를 읽고 있냐? It was foolish of you to waste your time. 그러면 뭔 뜻이고? 네가 뭐 하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은 어땠다? 멍청했다. 있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엔 넌 멍청했었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of you 해야 된다. 마찬가지 foolish가 여기 의미상의 주어인 you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거지 어떤 행동이 멍청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대. 그렇죠. 가볼까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you.'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번 cruel. 'It was cruel of him to beat the dog.' 오케이. 그래서 3번 'It was very nice of you to clean the backboard, blackboard.' 그렇죠. 그래서 1번 뭔 소리야?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you. 그렇죠. 내가 너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to understand you, 너를 이해하는 것이 difficult한 거야. You are, 아, I am difficult. 난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야. 뭐라? To understand you가 difficult, 그렇죠. 너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To understand you가 is difficult가 되기 때문에 여기 for me고요. 계속해서 it was cruel of him to beat the dog. 뭔 소리예요?
그개를 두들겨 패는 것은 어떤 행동이었다? 잔인한 행동이었다. 그럼 똑같은 버전 뭐가 가능하다? He was cruel. 그는 잔인했습니다. 왜요? The dog 해서 뭔가 개를 네, beat가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이기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It was very nice of you to clean the blackboard. 뭔 소리예요? 칠판 청소하는 것은 매우 친절한 행동이었다. 마찬가지 뭐가 가능하다? You were very nice. 너 정말 착했어. 왜요? To clean the blackboard 해서 가능하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of you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넣어서 완성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하면 되겠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so It was foolish of you to clean up, give up the chance.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you were foolish야 to give up the chance가 give 그렇죠. 넌 멍청이였어. 그래서 of you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멍청한 행동이었다. 네가 뭐 하는 것은 to give up the chance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give up 알죠? give up 뭐하다? 포기하다. 그래서 이번 뭘까요? It is surprising for her to pass the exam. 뭔 소리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It is surprising. 그럼 she is surprising이야. To pass the exam is surprising이야. 시험 통과한 것이 놀라운 기분을 만들게 만들어. 그녀가 놀란 기분을 만들어. 그렇죠. 시험에 통과한 일이 깜짝 놀라게 만든다 라는 표현인 거죠. 행동이 어떤 행동이 서프라이징 한 거지 그녀가 뭐 한 게 아니죠. 깜짝 놀래기는 그렇습니까? I am surprising but she is not surpris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her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areless over him. It is careless of him to lose his bag. 그래서 어떤 행동이었다? 그렇죠. 누가 그가 뭐 한 것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누가 그가 가방을 잃어버린 행동은 부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가 부주의한 거야? 가방 잃어버리는 것이 부주의한 거야? 그렇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He is careless. 그는 부주의합니다가 가능한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 You were foolish가 가능하죠. You were foolish. 그는 멍청이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가볼까요? 그렇죠, for her. 그렇죠, it is dangerous for her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뭔 소리예요? 어떻다? 위험하다.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 그렇죠,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것은 그니까 그러면 위험한인데요. 너 그녀는 위험 인물이다야. 축구한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것이 위험하다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for her를 사용한다. 그다음 그가 밖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가 불가능한 거야?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for him. To go to outside. It is impossible for him. 불가능합니다. 누구로서는 for him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to go outside. 밖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남자가 불가능하다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여기 over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For me to study.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나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for me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주어 진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of 들어왔던 것도 가주어 진수어 맞습니다.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 그 다음에 to lose this bag 가방 이런 의미로 이게 진수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집을 방문하다니 넌 참 친절하구나. 베리 나이스 오브 유. 그 뭐? It is my house. It is very nice of you. 결국에는 뭐가 된다? You are very nice. 정말 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you are very nice. 너 진짜 착하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of를 사용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중어 마스터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 이번에 또 그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일단 뭐를 가지고 얘기해서 seem을 갖고 얘기했었죠. 미리 정리하면 it seems that이 있었죠. it seems that이 없고요. 이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띄어갖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그래서 주어 뭐 3인칭 단수면 seems 복수나 하여튼 he, she, it 아니면 seem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시제가 현재고 여기에 과거라면 여기에 뭔 짓을 해야 된다 뭔 짓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 현재고 만약에 이 동사가 과거라면 주어 seems to have pp 가 와야 된다 했죠. to have pp to have pp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완료 시제는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you, he 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배열부터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she seems to be hungry. 이 문제 풀고 나서 뭐 할 거냐? 누가 언제 보인다? 언제 어땠던 듯? 이 얘기 다 하겠습니다. 해석할 때. She seems to be hungry. 그리고 같은 문장도 생각해 보겠고요. 뭐, 할 게 없는 줄 알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you. 콜드. You seem to have caught a cold. You seem to have caught a cold. 자, 이때 해석할 때 누가 언제 보인다, 언제 투수의 행동을 한 듯, 나도 오늘 같은 표현 자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he have to appear in a hurry. 자, 가만 보니까 지금 appear의 뜻을 모르고 있네요. disappear가 사라진다고. appear는 나타나다란 뜻도 있고, 또 뭐? 나타나다. 이때는 같은 말이 show up이죠. show up. show up. 근데 뭐뭐인 듯 보이다 할 때 같은 말은 뭐예요? 그니까 뭐뭐인 듯 보인다. 그렇죠. look 어떤, seem 어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인 듯 보인다. look이나 또는 seem과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성됐듯은 그는 뭐한 듯 보인단 말인가? 그가 서두른 듯 보인다니까. 이거 아니고 he
appears to 그렇죠. have been in a hurry 거죠. He appears to have been in a hu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1번부터 그녀가 언제 보여요? 현재 그래 보이죠. 현재요. 현재 보이는데 현재 배고픕니까? 그렇죠. 그녀가 현재 배고픈 듯 현재 보인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단순 부정사기 때문에 이 시제와 이 시제가 같아지는 거죠. 현재 보인다고 했으니까 배고픈 것도 현재. 현재 배고픈데 현재 보인다고. 그렇다면 같은 문장은 뭐다? 그렇죠. hungry.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가면 되는 거죠. It seems that she is hungry. 현재 보인다. 그녀가 현재 배고픈데. 이거를 she로 바꾸니까 she니까 3인칭 단수 seems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시제였으니까 to be로 바뀌는 거죠. She seems to be hungry. 그 다음 얘도 같은 시제로 바꾸면 일단 해석부터 너 언제 보여? 현재 보여줘. 언제 감기 걸린 듯?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to have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감기를 걸렸던 듯 지금 보인다. 있습니까? 집에 가봤더니 안 보이던 감기약이 보인다. 그런 상황. 있습니까? 어, 이 감기약 왜 샀어? 어, 과거에 감기에 걸렸던데 지금 보니까 의심이 된다. 있습니까? 형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형사들. 범죄자 잡는 사람들이 어, 이 새끼 이거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 이 증거를 보니까 그래 보이네. 있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되겠다? It seems야, seems야. 당연히 현재인데 seems 해야죠. 여기 현재란 말이 여기 돼야죠. 여기 seem 있다고 여기 seems면 안 되겠죠. It seems that you have catch? Catch? Have catch? A cold. 자, 여기에 to have caught a cold면 이게 이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시제야 이거? 현재죠. 그럼 이건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어? 과거 또는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어딨나? 됐습니까? 일단 과거로 맞춰주면 뭐? You caught a cold죠. 또는 it seems 현재 완료도 현재보다는 과거니까 that you have caught a cold를 하든지 어쨌든 뭐는 안 된다. you catch a cold는 안 된다. 이게 완료 부정수가 to have pp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완료 부정사는 중3 때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어차피 나오고 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어요. 작년에 들어갔고 재작년에는 안 들어갔어요. 구미중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 그가 언제 보인다? 지금 보이죠? 언제 서둘렀어? 그렇죠. 그가 과거에 왜냐하면 to have been이니까 to be in a hurry가 아닌 거죠. to have been in a hurry니까 과거에 서둘렀던 듯 지금 보인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 It appears that he have been in a hurry 하든지 또는 뭐 he was in a hurry. 여기에 시제가 뭔데? 여기 시제가 뭔데? 현재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과거 또는 현재 완료 보통 과거로 가르칩니다 선생님. 과거. 네?
P의 과거형 was were. 그거 말고 어딨어? B동사의 과거형 was하고 were밖에 없어요. 현재형은 am, are, is밖에 없고요. 원형은 be고요. 원형하고 현재형은 다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네요. is로 시작하는 걸 저 that절에 있는 주어를 갖다 써보자. 이거. 그럼 일단 it seemed that he was tall 하면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었단 얘기죠. 언제 키가 컸다? 그렇죠. 과거에 키가 컸었든 컸었던 듯 과거에 보였었다. 내가 과거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키가 엄청 커 보였었다. 그때 당시에. 됐습니까? 그럼 같은 시제야 다른 시제야? 같은 시제면 to have pp 쓰겠어? to do 쓰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he 그렇죠. He seemed to be tall.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고 여기에 단순한 녀석이 왔죠. 단순 부정사입니다. 단순 부정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You seem to be satisfied now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만족했다? 현재 만족. To have been satisfied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보이고 현재 만족한 거죠. 이게 뭐기 때문에 단순 부정사죠. 현재 to 뒤에 동사 원형 be satisfied는 만족하다라는 동사 원형이죠. satisfied가 형용사기 때문에 be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네가 현재 만족한 듯 현재 보인다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시제가 같아져 달라져? 같죠. 단순 부정사니까. 그래서 it seems 또 여기 seem 있다고 seems는 않죠. it seems that that이 왔으면 주어 동사 와야죠. that you it seems that you are satisfied you. 이게 현재면 you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는 are죠. It seems that you are. It seems인데 뭐 여기에 있던 you를 일로 데리고 와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appears to have been happy. 그가 언제 보여요? 현재 보이죠. 언제 행복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행복했었던 듯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완료 부정사죠. 이번엔 단순 부정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it appears 뭐래 that he was happy. 여기에 현재면 he랑 어울리는 과거는 뭐야? was란 말이죠. 자꾸 뭐 it appears to 이러고 있어. appear that 네. 저게 거꾸로인 것처럼 헷갈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이 it을 과주어라 그랬고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랬어? 이 부분을 진주어라 그랬죠. it 과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으로 시작하면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it seems that it seems that it seemed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중학교 3학년 사실 중3 1학기 때는 좀 끝났다고 얘기한 좀 그렇지 강조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딴 거 도치 이런 것들 부정어의 도치 좀 남아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완성된 알맞은 형태로 하래. 여기 it seems to be sick. 좀 이따가 같은 표현 바꿔보겠고 언제 보인다 언제 뭐한 듯 이거 할 거 하겠죠. it seems to be sick now. 그 다음에 she seemed
He seemed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뭐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To help her에 대한 얘기도. 그 다음에 he when young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when you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하는 거죠. 언제 보인다, 언제 뭐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이죠. 그럼 언제 아팠던 듯? 현재. 그렇죠. 얘하고 to be sick 부분하고 seems하고 시제가 단순 부정사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원형되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그는 현재 아픈 듯 현재 보인다죠. 그런가? 그래서 같은 표현? It seems that he is sick. 그렇죠? It seems that he is sick. 그래서 현재 보인다, 현재 아픈 듯.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seemed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그래서 일단 to help her에 대한 얘기 먼저 해봅시다. 이걸 보고 몰아간다. 형용사적 요구가 충족되고 그녀를 도와줄 많은 친구.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시제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시제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to have 뒤에 PP가 있습니까? 없죠. 뭐, 뭐가 이상한데? 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게 뭐 이상합니까? 어, 이게 과거 형태인 거고, 여기 투 뒤에 동사 원형 나온 거고, 원, I wanted to have many friends. 돼, 안 돼? 되는데 뭐가 이상한데, 그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have를 일부러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have 뒤에 pp가 나오면 완료 부정사지만 지금 이거는 본동사인 거죠. 이건 have 뒤에 pp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eemed의 시제와 이 부분에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의 시제가 같은 거죠. 단순 부정사죠. 이건 과거에 보였다, 과거에 그녀를 도와준 친구가 많이 있는 듯 과거에 보였다죠. 같은 시제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완료 부정사 아니잖아. 됐습니까? 나는 설명할 땐 사기 안 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은 심즈야? 심드야? 당연히 심드지. 뭐 심지야? 이 심드. It seemed that she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have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빼두지. 같은 시제라며. 얘랑 얘랑 시제가 같아야 된다며. 같은 시제라고 했잖아 내가. 뭐래? 제가 저거 같은 시제 아니냐고 말했는데 쌤이 갑자기 뭔가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공부합니까? 알겠습니까? 같은 시제니까 it seemed that she had seemed that she had 그 she have가 어딨나 또? 어? 됐습니까? 여기에 seemed 뒤에 to have many friends가 단순 부정사니까 이 시제와 이 시제가 같아지죠. 그래서 it seemed that 여기 seemed가 과거니까 여기도 she had many friends to help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when young. when young의 뜻이 뭐니까? 어릴 적에. 그러니까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어릴 적 과거에 뭐 했던 듯? 잘생겼었던 듯 현재 그런 증거가 남아있다. 사진 봤더니 어릴 땐 잘생겼는데 지금 왜 저래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o have been handsome이니까 이번에는 단순 부정사가 아니고 뭐다? 완료 부정사니까 여기에 이 시제보다 이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의 일이죠. 그러면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은 it seems that he have been handsome and young. Okay, he have, oh, he has been, 이죠? 그렇죠? When you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뜻이 뭐야, when young의 뜻이? 어릴 적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콕 찍어 덩어리야? 어릴 적에. 덩어리라 치자. 그러면 요렇게 덩어리야? 아니면 요렇게 덩어리야? 1번. 그렇죠. 현재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왜 해즈빈이야? 뭐?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고. 그러면 현재랑 여기 현재지. 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시제가 뭔데? 헤드. 과거잖아. 여기 현재인데 갑자기 과거도 아니고 대각으로 가버려? 과거는 건너뛰고 대각으로 가. 현재 완료. 여기 헤드빈을 쓰겠다고? 왜 여기 현재인데 왜 두 단계나 건너뛰어? 어? 한 단계 과거면 과거만 가면 되지. 게다가 여기 어릴 적에 웬 영이란 말 있지. 그럼 이거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완료 시제는 안 된다고. has been은 안 된다고. 단순 과거를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여기에 얘가 현재 시제인데 여기 완료 부정사였어. 그러면 한 단계 과거인 현재보다 한 단계 과거면 현재 완료 아니면 단순 과거. 과거 완료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너무 멀리 가셨고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인 be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 has been일 거야. 근데 has been을 쓰려고 봤더니 when young이라 보여. when young. 언제? 어릴 때. 언제? 어제. 언제 작년에, 언제 3년 전에. 3년 전에 3 years ago 이런 표현이 현재 완료 시제랑 쓰이는 거 봤어? 안 된다고 내가 현재 완료 시제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했어. 어? I have met her yesterday.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현재죠. 여기에 이거 he seems 할 때 여기 현재죠. 근데 여기에 to have been handsome이 보이죠?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다? 현재 완료 아니면 과거인데 여기에 어릴 적에 젊을 적에가 보여. 이거 언제잖아. 그러면 현재 완료는 탈락.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이거 같은 단순 과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야. 오늘 다 꺼내야 되는데. 다 못 끝내. 끝낼 수도 있겠다. 빠르게 가자. 네가 이상한 꿈을 꿨던 것처럼 보였다. 언제 보인다? 아, 과거에 보여요.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보이죠. 그렇죠. 언제 이상한 꿈을 꿨겠어? 과거에 이상한 꿈을 꿨겠죠. 꿈꾸다. Have a dream. 이상한 꿈보다 have a strange dream. 그럼 준비 다 시켜놨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형태 you seem have had a strange dream. have 플러스 뭐? have 플러스 bp. 어, 현재 보여. 현재 보인다. 언제 꿈꿨어? 과거에 꿈꾸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완료 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ou seem to have had a strange dream.
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같은 표현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현재 보이고 현재 좋아해요. 과거에 좋아요. 현재. 그렇죠. 현재 좋아하는데 현재 보인다니까 준비 다 시켰죠. He. 그렇죠. He seems to like her. 그렇다면 여기엔 you로 시작했고 he로 시작했으니까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it. 예, it seemed야, it seems야. 그렇죠. It seems that you had a strange dream.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 완료부정사니까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It seems that you had a strange dream.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쉽죠? 그래서 뭐 it seems that he likes her. 됐습니다. 같은 시 단순 부정사니까 여기에 시제와 좋아하는 시제가 같아져야 되니까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디로 사라졌어? 예? 몇 퍼센트까지 2주까지 다 할 건데요? 왜요? 아직 두 개를 안 했는데 뭘 두 개를 안 해? 네가 안 한 거지. 5%까지 오늘 했잖아. 오케이. 오늘 바로 프로 보장했죠. 오케이. 그래서 he saw her play the piano. 그녀가 연주를 합니까? 당합니까? 그렇죠. 이 형태도 되고 뭐도 된다. 연주하고 있는 중인 그녀를 볼 수도 있죠. 이건 안 되고요. I helped my brother to clean the room도 되고 그 다음에 clean the room. My brother가 clean하는 거야. My brother가 clean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얘가 준사형 동사니까 to 또는 동사의 원형. 나는 나의 남자 형제가 방청소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e made me pick up the ball. 그렇죠. 그가 뭐 했답니까? 이거는 시켰다죠. 그렇죠. 누가 뭐 하도록 내가 그 공을 고르도록 집어올리도록.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픽업 합니까? 내가 픽업 당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she heard.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중인 누군가를 stepping up the stairs. 계단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스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밟힙니까? 얘가 밟습니까? 밟힙니까? 밟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뭔가 스텝도 되지만 얘는 아니다. 칼질하기. 나는 제인이 라디오 켜는 것을 보았다. I saw. 제인이 라디오를 제인이 켜져. 말도 웃긴다. 그렇죠. 네. 음악 I saw Jane turn on the radio도 되고 켜고 있는 중인 제인을 볼 수도 있으니까 turning on the radio. 둘 다 되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줘. Let me 내 허락해라. 누가 뭐 하도록 내가 알도록. 그렇죠. Let me know.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What you are thinking.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 중인지라는 것. 직접 물으면 What are you thinking? 이라고 묻겠죠. 네? 뭐가? Okay. Turn blue. 이런 거 있지? turn blue 하면 파랗게 변하다죠. 그렇죠. 그럼 파랗게 변하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TV를 켜고 있는, 라디오를 켜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됩니다. 그건 스위치. 자, 아이들이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도록 시키지 말아라죠. 그럼 아이들이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아, 끔찍하네. 그래서 don't make the children
eat too much fast food. 물론 먹다란 동사로 이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ing 형태나 to do 형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그들이 숙제하는 걸 지켜봤다. 숙제하는 중인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doing도 되고 do도 되고 they가 합니까? 그들이 they가 당합니까? 그렇죠. 능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가끔씩 조심하라 했고요. 지금은 전부 다 얘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들한테 시켰다죠? 그렇죠. 자, 청소, 뭐야,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중인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clean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I had my son clean the bathroom. 나는 아들에게 청소하라. 시켰다. Funny stories make. 웃긴 이야기들이 만든다. 그녀가 뭐 하도록? 웃도록. 그러니까 make her laugh도록. I saw you. 나는 너를 봤죠. 네가 뭐 하는 거? Read the book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 책 읽고 있는 중인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또는 reading의 형태로 해도 되겠죠. She heard him. 그녀가 언제 들었어요? 과거에 들었죠. 그가 언제 노래했습니까? 과거에 노래했으니까 과거형 보면 된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또는 노래하는 중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singing 이 두 가지 형태. 만약에 여기에 힘이 아니고 he가 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 거야? 여기는? 대시 생략되는 거. 그때는 I heard that he sang yesterday. 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 맞으니까 he sang yesterday. 그가 뭐 어제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건 된단 말이에요. 대시 오면 문장이니까 그때는 주어와 동사가 좀 시제까지 맞춰가면서 형태를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 힘이라는 무슨격 왔으니까 목적격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that 쓸 것 같으면 주어와 동사니까 동사의 시제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고 여기에 I heard, she heard him이니까 목적으로 왔으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또는 는 중인 현재 분사 형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은 Did you hear someone call me? 겠죠. Did you hear someone call me? 또는 calling me? 나를 부르고 있는 중인 누군사에서 들었니? To call 또는 calling. 아 참, call 또는 calling. Tom let her enter the zoo. 탐이 뭐하도록 허락했다. 그녀가 공짜로 들어가도록 해줬고요. She made him. 그가 그에게 시켰죠. 뭐하도록? Carry the suitcase. 서류가방 옮기도록 시켰고요. I felt something come 또는 coming to me. 나는 뭔가가 나에게 오 느꼈다. 또는 오는 중인 뭔가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제를 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있다니까. 시제일 치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대부정사. Why don't you fix your computer? 권유하는 표현이죠. 너는 왜 네 컴퓨터 고치지 않니? 그랬더니 애썼지만 못했어요겠죠? 그렇죠? 노력은 했지만 나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I tried to fix my computer가 생략되는 거죠. I tried to fix my computer but I couldn't fix my computer. fix my computer가 두 번 연속이고요. 한 번은 대부정사고 한 번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생략되는 형태고요. I tried to fix my computer but I couldn't fix my computer. Would you like, 원하냐, to have some juice, 주스 마시는 거 원하냐? 그랬더니 yes, I'd like to drink, 아 여기 have네요. have some juice가 생략됐죠. 대부정사. to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I like to. 예? 그렇죠. want도 to죠. would like want하고 똑같죠. do you have, 아, do you have, 뭐야? 아, do you have to cook이구나. 그렇죠. 이거 뭔 뜻이에요? 그렇죠. Do you have to는 해야만 하니죠. 너 지금 요리해야 되니? Yes, I have to cook now가 생각됐죠. Yes, I have to cook now. To는 살아있어야 되는 must와 같은 대부정사.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앞에 나왔던 동사 원형 부분을 생략하고 to만 남기면 되겠죠. 이 문제는.
So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너는 모자 쓸 필요가 없어. If you don't want to wear the cap, wear the cap 날려버리고 to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She wanted to visit Rome. 그녀는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and she is going to visit Rome. 그리고 뭐 할 예정이다?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다. And she is going to. 그래서 visit Rome. 뭐를? She wanted to visit Rome and she is going to. So you may read the book. 너는 그 책 읽어도 돼. If you want to read the book. 만약 네가 read the book 생각하면 되겠죠. If you want to. 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생략된말 써라. I didn't mean to. 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I didn't mean to, but I made her cry. 그러나 내가 그녀를 뭐하도록 만들었다? 울도록 만들었다. 그럼 내가 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I didn't mean to.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난 그녀를 울도록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but I made her cry. made her cry의 형태가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apply for. apply for는 지원하다입니다. 지원하다. 그래서 he can apply for the job. 그는 그 직장에 직업 지원할 수 있다.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이 생각된 거죠. 만약 그가 그 직장에 지원하고 싶어 한다면 he can apply for the job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그는 그 직업에 직장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직장에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I will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와줄 거야. If she wants me to help her.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다음 Jordan waited for Emily. 조던이 에밀리를 기다렸다. Although 비록 그녀가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이겠죠.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although she told him not to 생략된 말 wait for him. 아, Emily. 그렇죠. her 하면 되겠네요. her. 그래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겠죠. Jordan waited for Emily although she told him not to. tell A not to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거. 됐습니까? A에게 너무 하지 말라고 말했다. Not to do. Susan wanted to finish her homework tonight. 수잔이 오늘 밤에 그녀의 숙제를 끝내기를 원했지만 but 할 수가 없었다죠. But she 그렇죠. wasn't able to finish her homework가 생략된 거죠. wasn't able to. You can make your friend a dress. 너는 친구에게 드레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만약 네가 그러고 싶다면 if you want to 생략하면 안 되죠. make your friend a dress가 생략됐고요. 독립부정사. 오케이. 그래서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흡연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죠. 그러면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게 왜 말이겠죠? 그럼 뭐예요? To begin with. 우선 무엇보다도 있습니다. To begin with. 무엇보다도 먼저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strange to say I have had the same dream. 난 똑같은 꿈을 꿨다. for 3 nights.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꿨다. strange to say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the wind began to blow hard.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다. 그 다음 솔직히 말하면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He is very handsome. 제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면 to tell the truth.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I can't remember anything.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So to say that, 그렇죠. So to say that he was fired. 자, she was fired. 아, so to say that 아닌 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쌤도 뭐 이게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말해서가 뭐였는지. 말하자면 so to say that 맞아요 그러면? That is to say that.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자기가 해고됐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부턴 집에서 푹 쉬셔도 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쩌라고요? That is to say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이런 분위기 때 that is to say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때 쓰는 표현. That is to say. 그 다음에 to be sure. To be sure 뭔 뜻이에요? 확실하게. The story is this story is 이 이야기는 재밌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말이죠. 확실하게. 그 이야기는 재밌어. To be honest with you,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I've been here before. 난 여기 전에 와본 적이 있어. 그니까 여자친구 사귈 때 그쵸? 여기 못 와봤을 거야 데리고 왔더니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와본 적 있어. 그니까 그 다음에 he's rich. 그럼 어떻다? 그럼 부자다. And not to mention 뭐 할 필요 없이 말할 필요 없이 he's diligent too. 어떻기도 하다. 부지런하기까지도 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소위 말하는 뭐다? 나에게 여왕이다. 그러니까 she is so to speak. 그녀는 소위 말하는 뭡니다? 공주입니다. 누구한테는? 나에게는. 다들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Needless to say, we are winning.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서 제목을 바꾸겠죠, 이제 선생님이. 그렇죠? 1차 시험 예정. 바꾸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